네 개 맞으면 또 잠이 안 옵니다. 아, 이게 가습기에다가 남자들은 이렇게 대부분 그런 것 같긴 한데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고 가서 웬만한 건 그냥 사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 챙기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요. 1박하고 오는데 트렁크를 들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슬리퍼 있잖아요. 네. 슬리퍼를 가족 수대로 다 챙겨가요. 그러니까 그만 좀 싸자. 중요한 건 누가 들고 갑니까 그거를? 결국 제가 다 들거든요. 효순 씨도 많이 가져가요? 아니요, 저희는 딱 필요한 거 왜냐면 이걸 엄마가 쌌다가 엄마가 풀어야 되는데 전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떠나기 한 30분 전에 슉슉슉슉 해갖고 딱 쌌다가 와서도 탁탁탁탁탁 해갖고 정말 빨리 풀 수 있게. 이러면 참 편할 텐데. 지금 말로는 탁탁탁인데 아마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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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훈 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요 짐 좀 줄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저번 여행에 짐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차에 꽉 차가지고 차 지붕에 매달고 있어요. 아이고. 야. 또 아빠는요 엄마한테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엄마는 돈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여행은 원래 즐겁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알겠습니다. 올 여름은 뭐 그냥 여행 안 가는 걸로 그죠. 복잡해져가지고 집에서 있자. 집에서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자, 모기와의 전쟁. 아유, 허리원. 허리원이야. 원래 여름이 되면 모기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은 더워서 모기 천국 같아요. 네.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모기랑 전쟁하는 것 같아요. 리원 양이 모기한테 많이 물려요? 네.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도 이상하게 계속 전화 물어요. 그래요? 네. 어디 물렸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와. 모기? 이제 물렸고. 눈에 물렸다. 눈탱이, 밤탱이 됐죠. 여기는. 여기는 모기가 세 방이 물렸네. 그죠? 네. 여기. 아니, 걔 같이 자면 꼭 애기들만 모기가 심하게 물어요. 애기 피가 맛있는 건가 봐. 이제 땀 나고 하니까. 아빠는 어때요, 아빠? 아빠는 근육이 많아서 꽂을 데가 없나 봐. 꽂을 데가 없대. 자, 집에 모기가 많아요? 아니에요. 보통 집하고 비슷한데 네. 얘네들이 좀 아빠 닮아서 그냥 땀이 많고 몸이 뜨거워서 제가 진짜 아이들 모기 물릴까 봐 뭐 모기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 모아놨어요. 뭐 모기채, 뭐 모기 스프레이 다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 심지어 이렇게 요즘에는 모기 잡는 배드민턴 채 같은 거 그런 것도 했는데도 이것들이 어디서 알을 까는지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리원아, 엄마가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기한테 문제. 어? 십자가. 그리고 이거 이게 침. 침 바르고 십자가. 그 도움이 아니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뭐 이렇게. 그냥 빡빡 긁죠? 모기 물리면 물파스 같은 거 발라주고 네. 암모니아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럼 모기 소리가 막 이렇게 잘 때 보면 이렇게 귀가에 한 번 확 지나가잖아. 나 아주 그거 아주 견딜 수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모기에 안 물리도록 청결하게 사세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동생이랑 놀아주기 한번 볼까요? 아, 가윤이 형 얘기해보세요. 승우는요 맨날 저랑만 놀아달라고 해서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숙제 하느라 승우랑 놀아주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방학이니까 승우가 계속 놀아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아, 그렇게 싫으면 승우 보고 혼자 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이승우 저리가 저기 가서 혼자 놀아 이러면요 자기 방에 가서 누나 미워 이러고 문을 쾅 닫고 누나가 안 울어준대 이러고 울으면 제가 혼나니까 놀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윤이 형은 어릴 때 언니가 안 놀아줬어요? 아니요 언니랑은요 인형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어요. 그래서 언니랑은 저랑 똑같은 여자니까 재밌는데 승우가 가지고 있는 유령 장난감이나 블럭 쌓기는 재미없단 말이에요. 나도 엄마도 혼날까 봐 놀아준 거거든. 승우군, 가인 누나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그럼 나 혼자 놀 거예요. 이제 아는 거?
가혜 형은 여름방학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방학이 딱 4주인데 네 번째는 밀린 일기 폭풍이랑 그다음에 밀린 방학 숙제 하느라고 엄청나게 바빠져요. 계약 3일 전...